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엌 아니겠습니까? 큰 담론 다 좋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부엌을 따뜻하게 또 넉넉하게 만드는 정치를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2016년 제가 조국에 들어갈 때 저희 어머님께서 극구 많으셨습니다. 큰아들 또 시장 거리 골목, 네, 저희가 매번 이쪽에서 또 경의선 숲길이 우리 마포의 자랑 아닙니까? 우리 오세훈 시장님과 함께 이 마포의 또 명소로 자리 잡은 이 경의선 숲길에서 매번 유세를 하다 보니까 우리 조 후보님 말고도 이제 다른 후보님들도 여기를 많이 활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네 주민분들께 좀 소란을 피우고 네 조금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내일 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우리 후보님도 앞으로 모시고 오늘 또 기라성 같은 또 후보님 지지 연설을 해주기 위해서 오실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또 탤런트 선배님들, 대선배님들 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뭐 노주현 선생님도 그렇고 뭐 이쪽에 다 다녀가셨어요. 뭐 이정길 선생님 다 다녀가셨는데 지금도 오고 계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언제 도착할지 몰라서 오신다는 것만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네. 조금 정리를 하고요. 잠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계속 서 계시느라고 힘들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또 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잠시 후에 네, 한 5분 정도? 네네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식전 행사를 먼저 우리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아 우리 또 보수 우파 국민의힘의 자랑이죠. 네. 식전 공연을 우리 중앙당 청년 유세단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승리를 할 것이고요. 그것은 마포의 가정과 또 마포 시민들의 번영을 일궈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선을 통해서 힘을 몰아주셨는데 제대로 여러분들께 결과를 만들어지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일을 할 수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이미 민주당의 180석을 가는 순간 나라를 폭삭 망했었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시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추진력 있는 사람, 그리고 최소한 범죄자의 정당에 있지 않은 사람, 범죄와 연관되지 않은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국회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조정훈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훈 의원은 많은 경험도 했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보셨던 아시다시피 느끼셨다시피 정말 여러분들과 소통을 제대로 할 줄 압니다. 진솔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큰 일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런 엄청난 의석을 가지고 국정을 농단하고 범죄자의 집단으로 만들고 내로남불을 하고 이것을 온몸으로 제대로 막아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조정훈 의원. 또 한 가지, 마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일당 아니면 일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한 사람에 의해서 정치가 실종됐었습니다. 민생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조정훈 의원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우리가 소통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치의 근원인 민생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훈 의원께 양보를 했고 조정훈 의원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여러분 함께 지지하십시오. 마포에서 반드시 조정훈 의원을 압도적 승리로 국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마포 국민 여러분, 좀 길게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몇 마디 말을 보태겠습니다. 저는 오늘 비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국가적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는 나는 비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 뜻을 잘 아시죠?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정권을 운영했는가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무능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정권이었습니다. 똑똑히 그 피해를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우리가 과거의 문재인 정권이 우리 앞에서 벌였던 일들을 지금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위기상황에 다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포 가면서 만약 우리가 준다 그러면 한강벨트가 날아가고 또 서울 수도권이 엄청난 우리가 패배를 감수할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겨야 교두부를 마련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다 잘한 거 아닌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나라의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정훈 후보는 깨끗한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조정훈 후보는 얼마나 깨끗한 정치인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조정훈 의원은 10견에 있는 정치인입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정치인 중에서
조정은 후보만큼 식견을 갖춘 정치인이 제가 눈을 닦고 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정은 후보를 위하여 선대위원장 직책을 맡은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은 의원은 국민의 열사를 존중해 줄 수 있고 그 의사를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반드시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실현에 나아가는 정치인입니다. 맞습니다. 조성원 의원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포 국민들을 위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확신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조성원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 국가적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류를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강국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마포 국민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저는 아무런 내야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마포 갑에서 조정훈 후보가 이겨야 우리 나라 전체의 위기가 극복되겠다는 이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마포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마포 국민 여러분, 저희 이 보살껏 없는 말들 제가 여기서 드립니다만은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이 조소원 이런 데 위하여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빌면서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신평 변호사님의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추억 같은 말씀 하나하나가 역시 마음에 와닿네요. 네, 사이다 같은 발언 또 해주러 또 이렇게 올라오고 계시네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포울의 함운경입니다. 우리 조정훈 의원님이 마포울에 오신 것보다 제가 마포갑에 온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저께 말입니다. 박찬종 의원이라고 아시죠? 예, 네, 우리 당의 고문이십니다. 나이가 좀 많으시죠? 제가 어저께 조국 이런 분들을 뭐라고 했냐, 잡범이라고 했어요. 조국 잡범이다. 네, 숨 좀 돌리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숨 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일 12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충무공께서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12시간으로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그 200석 가지고 정말 별거 다 할 겁니다. 네, 마무리. 그동안 여러분께 너무나 많은 말씀 드렸지만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조성훈 후보님께서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시고요. 네, 조성훈 후보님의 공약이나 앞으로의 포부, 우리 마포의 미래를 위해 또 우리 수도서울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조성훈님의 귀한 말씀 여러분 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넘길게요. 마치 매일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 같은 심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르게 얘기해 드려야 될지.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만만치 않습니다. 다들 아시죠?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용강동, 신수동, 공덕동, 대흥동 다 다녔는데 저 찍었다는 분들, 저 찍을 거라는 분들, 후보님 찍겠지만 하시면서 선거 좀 더 열심히 하고 선거 좀 더 세게 하고 민주당이 말하는 것 좀 잘 좀 반다쳐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단단하게 좀 반박하고 공격해달라고 얘기하십니다. 맞죠? 네. 맞죠? 솔직히 이 자리에는요, 예전에는
노땡땡 얼른 찍던 분들, 파란색이면 무조건 찍어주던 분들, 고향이 어리기 때문에 무조건 파란색 찍어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오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분들 이번에는 빨간 당 찍으시겠대요.